전남이 진짜 많이 흔들리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라인에 대한 진영 갖춘 그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예. 진영 인턴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말씀해 주신 리저브 자 안쪽으로 헤더. 박민서에게 공이 넘어옵니다. 찍어차서 앞으로. 변준수, 김민덕, 이호희. 왼쪽 측면에서 오늘 이제 김주환 선수, 만약에 김주환 선수가 많은 속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하프라인 근처에서 김경준 내려주고 크로스 보이는 조나탄입니다. 조나탄, 자 이 패스 끊겼습니다. 자 측면 돌파 이후에 네, 어, 찰렸어요. 자 주현우 늘려주고 박스 쪽 백발슛, 아 수비수 육한 방어 성공입니다. 원래 벗어나면서 왼쪽에서 안영의 크로킥입니다. 자 그 전 상황에서 이재용 선수와 김경준 선수가 위치를 좀 바꿔서 자 여기서 주현우가 그전에 변준수 선수가 마지막에 공던지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분위기 넘겼습니다. 네. 자, 볼 살려냅니다. 자, 열어주고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자, 크로스 타이밍 김주환. 다시 한번 공간 패스. 자, 크로스 수비수 정면 막혔습니다. 이정 선수의 크로스 시도였습니다. 네. 수비수가 정말 다르진 않고 있고요. 연결됐는데요. 조나탄. 자, 박스 안쪽. 정면에서 수비 헤더로 어렵게 밀어냈습니다. 자 김인균. 자 빠져나올 때 같이. 네. 조나탄 선수를 집중적으로 막고 있는데 굉장히 높이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조나탄이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방해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는데요. 자 조나탄 헤더 다시 원터치로. 길게 스로잉. 네. 오우. 연달아 지금 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경중이 왼쪽으로 흘려주고 주현우 하프라인 넘어서면서 측면 빠른 스피드 돌파. 야, 지금 수비 진짜 비슷했는데. 네. 약간 지연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비 부분이 더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공격적인 변화. 자, 레안드로인데요. 버텨냈습니다. 아,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가지 않고 볼 살아있는 가운데 박사 쪽. 자, 스트라이크 한 번 더 밀면서 왼발. 야! 이게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민준영 선수가 네, 지금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의 패스 반대쪽. 아, 예측이 됐어요. 예측이 됐습니다. 야, 위험했습니다. 네. 변준수 수비 그렇습니다. 첫 승이었기 때문에 순정 한 점에 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레안드로. 왼쪽 회전의 프로킥 레안드로 휘어지면서 넘어옵니다. 반대편 헤더! 아, 네. 지금의 슈팅 뒷맞으면서 반대편 프로킥입니다. 동시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금의 프리킥 반대편으로 가슴으로 일단은 막아놨습니다. 변준수 왼발 크로스 시도 측면 김동진 조나탄을 향해서 가는데요. 오, 좋아요. 자 조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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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하, 쉬운 마사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본인에게 어떤 걸리는 기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멀리 봤네요. 자 70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 대전이라는 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이 뭐 그쪽 조민국 감독 입장에서는 대전 뭐 있는 게 지금 조민국 감독인데 네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개인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안산이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추가 시간이 4분인데 벌써 1분 훌쩍 넘어가 버려서 그냥 뭐 갖다 박스 안쪽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반대쪽 헤더! 골키퍼 네. 정면 15초 만에 좋은 슈팅이 나왔지만 약했어요. 볼을 밖으로 나오든지 뭔가 뒤로 파고 들어가든지 뭔가 해줘야죠. 일찍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네, 김민균 선수의 변화. 아 이거 올려줬고 헤더 걷어냅니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길게 넘겨줬습니다. 박스 안으로 헤더. 네, 뒤로 김범용. 자 이거 자 이제는요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 수비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왼쪽으로 김승석. 공민현 선수가 있을 때와는 이 들어오는 패스의 질 자체가 높게 뿜기면 안 돼요. 지금 아하, 대전은요. 예. 예. 자, 가운데 자, 넓은 아~ 공간. 저 선수를 최근에 보니까 측면 윙커도 비슷한 공격적으로 많이 지금 서기현 감독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허. 이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넓은 공간으로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광선이 찔러 넣어줄 때 길목에서 그렇죠. 끊깁니다. 김민규 선수의 프리킥 같아요. 어, 예. 예. 지금 앞서 이제 골 장면 아무래도 올 시즌 끝나고서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프리킥 골 장면이 아닐까.